27번. 다음 설명에 알맞는 환기 방식은 실내는 부합을 주지 않다. 화장실과 욕실 등의 환기가 적합하다. 이거 3종. 그죠? 화장실 같은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휀을 벽에다 해갖고선 불어내기만 하잖아. 예, 냄새가 어떻게 돼요? 냄새가, 예, 우리가 화장실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되죠. 냄새나니까. 거꾸로 되죠. 그죠? 그래서 자연극기와 배기휀의 조합이다. 58번. 공기 조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이중 덕트 방, 두 번째, 이중 덕트 방식은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 덕트 샤프트 및 덕트 스페이스가 크게 차지합니다. 에너지 과소비형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9번. 진공 환수식 증기 난방법에서 저압 증기 환수관이 진공 펌프의 출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리프트 피팅이에요. 리프트 피팅. 60번. 덕트 내를 흐르는 공기의 유속이 12m/s. 정압이 25mmAQ일 때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 자, 여기서 60번에서 자,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잖아요. 그죠? 동압.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정압이 여기서 얼마예요? 정압이 25mmAQ 플러스 동압은 얼마니까? 동압은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공기의 유속을 줬어요. 그죠? 공기의 유속을 줬어. 이거는 2 곱하기 9.8분의 얼마야? 예? 2지분의 V자승 아닙니까? V자승. 그래서 12m/s. 그죠? 이렇게 주었어요. 이거는 12m/s.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25mm 가면서 봐요. 정압 플러스 동압이죠. 그래서 요거를 자, 동압이기 때문에 동압은 P는 감마 H이기 때문에 요거는 감마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죠. 그죠? 여기서 감마니까 곱하기 얼마야? 1000을 해 줘야죠. 1000. 그죠? 아, 여기서, 아, P는 감마 H이기 때문에, 요거는 감마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에요. 여기서 감마를 갖다 얼마로 줬냐면은, 공기의 밀도를 갖다 1.2kg/s로 했습니다. 곱하기 1.2kg/s로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단위환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게 뭐예요? 요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중력과 속도. 요거는, 12는요? 12는 뭐예요? 12m/s죠, 그죠?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 세크 하나는 남고, 요거 세크는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세제곱미터. 9.8m/s제곱이고, 이거 제곱이죠, 제곱. 그 다음에 제곱, 왜 이래? 그죠? 이 지분의 V제곱이니까, 이 단위도 제곱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워지고, 요것과 메타는 지워지고, 그죠? 요 메타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킬로그램 퍼 요 메타와 요 메타가 지워져갖고, 이렇게 되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네. 그죠? 예. 자, 동압을 여기서 다시 계산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 자, 그래서 정압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5mmAQ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압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자, 동압은, 이거는, 감마 H니까, 동압이 2지분의 V자승 아닙니까? 감마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진 게, 밀도가 1.2kg/s3제곱미터. 그죠? 예, 얘가 주어졌고, 예, 여기서 1.2kg/s3제곱미터라고 주어졌고, 곱하기 2 곱하기 9.8의 m/s제곱이죠. 그죠? 예, 세크 제곱,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입니까? 12의 제곱에, 어떻게 돼요?
메타포세크의 제곱. 그러니까 이 제곱은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미터와 요것과 요거는 재워지고 요것과 요게 지워지고 요것과 요게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결국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죠?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8.8163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미리미리 AQ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미리미리 AQ로다가 환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맨날 아는 거, 네, 맨날에서 아는 거, 1 ATM은 1.0332kg/제곱cm. 그죠? 요거는 kg/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cm를 갖다가 메타니까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cm입니까? 그럼 만을 곱하면은 10332kg/제곱미터야. 그럼 미리미리 AQ라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결국은 10.332m AQI 입니까? 요걸 미리미터로 하려면은 요게 1m는 1000mm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죠. 그죠? 10332mm AQ다. 그럼 결국은 요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1kg/제곱미터는 1mm AQ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8.8163mm AQ가 되는 거죠. 그죠? AQ. 그럼 요걸 갖다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33.82mm AQ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